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미국에서 오신 자슈아 존슨 이분하고 지금 마인드봇이라고 로봇 회사 제가 만든 게 있어요. AI 마인드봇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슈아, can you tell my viewers, subscribers who you are? Yes, Very simple. of course. I am here supporting you and your Mindbot. So we have an AI project that is simply going to help you with your robotics, bring it to life to teach education for your Mindbot. Yeah, 우리 지금 AI 마인봇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로봇 회사인데, 그 로봇에다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껍데기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에 내용, 소프트웨어를 채우실 분이에요. 채워주시고. 교육 프로그램 뭐 절절절절 다 넣어주고, 특히 다른 로봇하고 차이점이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테일러메이드해서 커스터마이즈해서 박영숙이 누구인지를 여기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한 2주 동안 출연시키면 박영숙은 뭐를 좋아하지 않고 뭐를 좋아하고 뭐 박사학위에다가 그죠 뭐 뭐를 전공했고 뭐 이게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요. 영어 가르쳐줘 하면은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닌 그죠. 그래도 뭐 박사학위 하고 외국인가 뭐 미국인가 좀 35년 산 사람이 배워야 할 영어를 가르치신단 말이죠. Okay, I've just explained what you can do for us, AI Mindbot. Should I? If you want to, we can also basically share the screen and talk about Mindbot and what they're going to be doing in the future. Maybe if you want to, you can overall discuss the education side, and then we can discuss what that looks like. AI 마인봇은 지금 제가 이제 벤거치하고 2014년에 인공지능 혁명 2030을 썼는데 그때만 해도 AI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2017년이나 되어가지고 알파고 나와가지고 이제 AI 뭐 이런 게 알게 되고 그런 와중에 저희는 앞으로 모든 곳에 AI가 들어가고 AI 산업이 그냥 60, 70%가 전부 AI 산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벤 걸첼이 소피아라는 로봇, 그거를 자기가 칩 사이언티스트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소피아는 너무 비싸요. 7억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레이스 로봇도 3억 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싼 로봇을 좀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벤하고 저하고 싼 로봇을 만들자 해서 벤이 뭘 차렸냐면 마인 칠드런이라고 회사를 차렸고 한국에서 코리안 매스 프로덕션 한국에서 하기 위해서 제가 AI 마인봇을 그냥 마인봇만 하면 로봇 회사가 다 갖고 저희는 AI도 또 AI 프로그램도 많이 하니까 AI 마인봇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프로토타입 만들고 있고 거의 다 만들었어요.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10개의 프로토타입을 또 한국에서 만들 것이고 근데 껍질만 만들면 뭐 합니까?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야죠. So inside we may have, textbooks and something like that. 그래서 안에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과서를 다 집어넣고요. 요놈의 마인봇한테, 예, 중학교 2학년짜리 영어 교과서에 73페이지고 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 좀 알려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하도록 요런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보여줄 거예요. So you can show us a little bit about programs, English programs. Paint to Joy입니다. 이 사람의 회사는 Paint to Joy. Yes. So we were just going over this earlier. We had a time in depth of what we were doing. So we're looking forward to the robot teaching education, English. It could be math, Math. science. That's the idea that we'll teach, and the robot will learn more about you. The more time goes on, the more you interact with the robot, the more customized it will be to the individual. So if the 13-year-old boy or girl buys the robot, then that will be customized to them to help them learn better. So in the same way, if you're learning 2 + 2 = 4, and one child, their favorite fruit is a peach, and one is their favorite fruit is an apple, we will customizing accordingly. So based on what they understand, what they enjoy,
that is what we're going to teach them with. Yeah. 그러니까 지금 로봇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만드는데 만약에 이제 13살짜리 여자아이인데 그죠? 수학을 배우고 싶다 또는 영어를 배우고 싶다 뭐 물리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그 13살짜리 아이가 아이의 수준에 맞춤 AI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데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여러분 잘 알죠? 플렉시빌리티 뭐 퍼플렉시티 뭐 이런 거에는 내가 나의 자료를 넣으면 한 6개월만 지나면 내 자료가 싹 없어지고요. 그죠?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페인트 조이는 내 정보를 한번 넣어 놓고 나면은 좀더 커지는 겁니다. 그죠? 10년 전에 넣었던 나와 지금의 나 해서 내가 관심 있는 거를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나를 나보다 더잘 알아요. 나를 우리 남편보다 잘 알아요. 나를 우리 아들보다 잘 알아요. 이런 로봇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예요. 페인트 조이. Yeah. Okay, you can go through and see Yeah, either there there's a was lot. a good English We can program go that English. So this 이거는 지금 we're코딩 하는 거 그죠? coding. 코딩도 보여줬고요. 영어 프로그램 막 너무너무 그 여기 보시면 can you make it a little bit bigger? 예. 여기 보시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형용사 그죠? 부사 뭐 이런 거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형용사 예문과 학습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지금 이렇게 형용사의 지금 색깔 그죠? 색상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크기와 관련되는 거 사이즈 해서 그죠? big, small, tall 이런 걸 어떻게 쓰는지 예문을 딱 가르쳐주고 한국말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에 대해서 happy, sad, angry 이런 것을 그죠? 다 예문을 들어가지고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shapes 해서 모양 라운드 둥근 거 그죠? 스퀘어 네모난 거 그다음에 트라이앵글 삼각형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고 뭐 끊임없어요. 더 많이 가르쳐 줘. 더 많이 알려 줘. 더 많은 예문을 보여 줘 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거다이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예. 오케이. So this is important. So being able to understand the training for individuals, like what their favorite things are, right? So being able to go in, I don't know, I can't. Can you? There we go. It's not. Oh well, I can't. What do you mean? Okay. So yeah, so being able to customize it based on whatever your favorite color is, shape, etc., fruit, that's going to be able to go into more depth of being able to understand you. And as time passes, you'll learn more and more. The models will learn more and more about you, and that's wha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robot and the individual, that's going to be actually very, very important. So the more time that you spend with the robot and the AI models, the more we can customize it to understanding what makes you happy, what makes you sad, what color, what shape you like, for example. Yeah. 그래서 영어를 잘 가르쳐 주는 사이트 알려줘 했더니 이렇게 쫙 알려줘요. 또 이렇게 알려주고 뭐 형용사 배우는 방법을 영어로 소개해줘 했더니 이렇게 쫙 형용사 배우는 방법 그죠? 이렇게 알려주고 실제로 이제 형용사를 써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 문장을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고 뭐 해서 영어를 그죠? 로봇하고 이제 로봇이 말로 하면 내가 말로 대답하고 이렇게 영어로 둘이 뚝딱뚝딱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예. Okay, Okay. perfect. No, that's very exciting. I'm looking forward to using your robot because I think a lot of kids and education, there's so much needed in being able to customize the future of education, interacting with kids. Some kids are very lonely, even in COVID, a lot of interaction. They become like recluse. They kind of just keep to themselves and introspective. So with that, the robot helps them kind of come out of their shell to help them be less shy, for example.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학교에 못 갔죠. 그런 아이들이 친구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뭐 이런 아이들이 로봇하고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이 이용도가 확 늘어났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앞으로 선생님한테 못 물을 거 얘한테 다 물을 수 있어요. 로봇 이제 AI 마인봇한테 계속해서 묻고 더 알려줘, 더 공부를 더 어렵게 좀 가르쳐줘, 쉽게 가르쳐줘, 뭐 온갖 걸다할수 있어서
지금 AI 마인봇으로 우선은 한국에 있는 교과서를 다 집어넣을 거예요. 디지털, 그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뭐 무료로 나와 있는 모든 영어 가르치는 방법들을 다 집어넣고, 수학 가르치는 방법, 코딩 가르치는 방법, 뭐 교육하면은 그냥 AI 마인드봇, 여기 가면 다 해결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거고, 그거 우리가 못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거죠, 그죠? Paint Joy will help us Yes. to do all this, Yes. right? Thank you. Pain to Joy is looking forward to powering your mind bot, and it's going to be the best robot. best robots을 Okay. 만들기 위해서 파워링, Yes. 이제 힘을 실어줄 거다. Paint Joy입니다. Yes. Yeah. 여기까지, 자, 박영숙의 미래 TV, Joshua Johnson, Thank you. Paint Joy Thank you. CEO였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kay.